Go! 나홀지 빨리 와. Yar! 같이 한번 불러보자. 어렸을 때 되게 귀여웠는데 점점 가면서 징그러워지더라. 금방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우리 다 불렀어 벌써? 둘이 착하게 책 읽고 있어. 얘는 맨날 아무것도 안 한다? 빈둥빈둥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야. 빈둥대는 게 일이야. 중재님 고맙습니다. 내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말이야.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 어떤 책이었는데? 커피에 관련된 책이었어. 맥심이라고. 되게 좋았겠다. 커피 향기가 나는 책이었겠는데? 그냥 커피 향기까지는 안 나고 그냥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자, 이거나 같이 타자고. 야호! 후! 아, 이거 되게 잘 탄다. 야. 자. 구토하는 여자 동상도 여기 있죠? 아, 이거 아주 잘 났어. 여기 딱 어울린다. 야, 이거 하나 있으니까 아주 집이 화사해 보여. 화사해 보여. 그레이트우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레이트우님, 고마워요. 어른들은 언제 오는 걸까요? 코너 속의 코너, 난쟁이 가죠. 오늘은! 그 우리 스머프 마을에 아주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파파 스머프.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짝퉁이 생겼어. 야 인마, 내가 진짜 파파 스머프야 인마. 내 안경도 썼잖아. 얘 파파 스머프는 안경을, 아 나도 안경 쓰고 있구나. 그래. 그렇지. 하긴 그렇긴 하지만, 야 그래도 이게 누가 진짜인지 지금 이게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투표로 결정할게요. 월월. 야, 개소리 내지 말고, 이 자식이. 이거 어디서 개소리를 내고 그래? 저는, 그럼, 오른쪽 파파스머프한테 투표할게요. 난, 그럼, 왼쪽 파파스머프한테 투표할게요. 아, 이거 1대1로 동점이구만. 이렇게 돼서는 이게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또 이게 숨어있는데. 여기 저도 갖고 가버렸네. 가기 전에, 이 자식이 어디 도피하기 전에, 빨리 투표를 끝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 MV 스머프한테 마지막 표를 줘보죠. MV 스머프? MV 스머프? MV 스머프 어디 갔어? 지는 막,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파파 스머프가 진짜, 파파 스머프다.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불이 파파 스머프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지는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것이죠. 야. 코너 속의 코너, 난쟁이 가족이었어요. 네. 시루덩이 18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시루덩이 18개 고맙습니다. 네. 야, 좋았어. 춤춰보자고. 어허, 나도 꽤좀 몸놀림이 늘었는데? 에, 인간 세상에 있다 보니까 곁눈질로 배웠어. 이제 누구 왔었어? 친구가? 갔어, 친구가 왔어.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옛날 상상 속의 친구랑만 놀고 있었네. 이거 다른 애들 눈에 어떻게 보였겠어. 다른 애들 눈에는 완전히 이상하게 보였을 거 아니야. 혼자 저렇게 춤추는 걸로 보였을 거 아니야. 네. 자, 좋아. 야, 이러다, 야, 우리 정분 나겠다, 야. 아, 뭐, 그렇지, 뭐.
난 남자라는 걸 기억해줘. 그리고 나 40대 중반이야. 어, 그래도 40대 중반이었지, 맞아. 그래, 맞아. 우리 스너글즈 마을에서는 30대가 되면 직장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직장이라는 게 바로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아이들의 상상 친구가 되어주는 직업이지. 그렇게 그 이후로 너랑 만난 지 한 십몇 년이 흘렀으니까 내 나이도 벌써 40대 중반이네. 아, 그렇네. 야, 너랑 결혼하긴 힘들겠다, 야. 야, 아무리 네가 여자라도. 너무 잘 추는데? 어른들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른들 도대체 얼마간의 여행을 간 거예요? 네. 이 어른들이 언제 오는 거야? 이 스머프 가족은 다 어디 갔어, 또? 그, 혹시 이 애 집에, 애한테 파스칼님 고맙습니다. 팬으로 가입도 감사드리고요. 고마워요, 파스칼님. 이 차를 얘한테 넣어주면 얘도 차 타고 당겨요, 혹시? 아, 차 운전 배우기 뭐 그런 거 있을 텐데. 아, 맞다. 이 운전 가르치기 막 그런 게 있는데. 가족들은 다 여행 갔어요. 공짜 여행 보냈어. 얘 10대 파티 열라고 공짜 여행 보내줬어요. 운전 배우면 탈 수 있어요? 지금 혼자 운전해볼까? 이거 운전하기 뭐 안되나? 아, 아예 탈 수가 없구나.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구나, 아버지가. 아버지가 운전을 가르쳐줘야 돼. 옛날에 내 딸 시카 운전 가르쳐줬던 거 생각난다. 참, 운전 잘 못했었는데, 서툴렀는데. 야, 야, 춤 그만 춰. 죽겠다, 야. 에너지 없다, 야. 좋았다. 야, 오늘 댄스 괜찮았어. 어지럽다, 야. 현기증. 펜자리 필요한데? 어디 없나? 어떤 아픔도 어떤 눈물도 아프지 마요. 펜잘. 유니콘 인형도 참 좋다. 잘했어. 네, 이런 어른들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어른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다시 변신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인형이 되었죠? 10대 파티 열면은 부모님 온다고? 조양조? 조양조는 뭐지? 카시오페아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또 우리 또 카시오페아 또 우리 또 빨간색 풍선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 10대 파티 하면 부모님이 갑자기 온다고? 아까 내 10대 파티 근데 끝났어 벌써. 아, 어른들이 2시간 뒤에 들어올 거래. 아, 집을 깨끗이 할지 청소해야 돼. 멈췄다. 멈췄어 근데. 아, 10대 파티가 경찰한테 걸리면 빨리 온다고? 아, 진짜로? 경찰이 와서 깽판 놓는구나. 집 청소하기. 빨리빨리. 자, 지니 뾰로롱 뿅뿅. 얜 청소 안 해도 되죠? 마법이 있으니까. 깨끗해져라. 밥도 먹고 빨리 갈 준비해. 오, 나 포동이는 단지 스타라는 이유로 제조업체로부터 더 신선한 냉장고를 받았대요. 와, 공짜 왔어. 유진이 고맙습니다. 유진이 감사드려요. 야, 이것도 스타 협찬 왔어. 협찬 왔어 또. 야, 또 이거 보세요. 난리 났죠. 냉장고 하나 공짜로 생겼습니다. 야, 이런 거 나왔네. 이런 좋은 냉장고가 나왔어요. 또 이것도 인기 BJ를 또 알아보고. 또 이것도 협찬 들어왔죠, 여러분들. 또 이것도 협찬 노래 하나 불러줘야겠네. 지펠 냉장고. 지펠 냉장고 또 협찬 하나 해야겠어. 언제나 우리의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해주는 지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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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지펠 냉장고 지펠 냉장고. 신선하게 깨끗하게 지펠. 업시드님 고맙습니다. 업시드님 고마워요. 네. 아, 또 이것도 우리 협찬 공짜로 들어왔으니까 광고 음악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니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아니 왜 지펠 냉장고에서 협찬 들어가지고 지금 또 멈췄어. 아, 이거 자꾸 멈추냐 왜 또. 급조하지 않았어요. 급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레이트
그레이트 우트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이게 또 이게 G파일 쪽에 G파일 측에서 G파일 측에서 또 저한테 또 이게 또 한 6개월 전부터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부터 또 제가 조심조심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아 이거 또 협찬 들어오고 다 왔다. 아버지 살았어. 다행이다. 아버지 혹시 그 죽음의 꽃 사라졌나? 아 죽음의 꽃을 6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분간 괜찮을 거예요. 아 다행이구만. 내가 죽었는 줄 알았어. 아이고. 아니 근데 뭔가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야 됐어. 아니야 아니야 놀지마 놀지마 놀지마. 물약 발견하셔야지. 물약 발견하셔야지. 일하셔야지. 아이 또 일이야. 난 맨날 일만 해. 우리 마누라는 그러고 보니까 일도 안 하는데 맞벌이가 대세인데 맞벌이도 안 하고. 이래요. 이번엔 또 어떤 물약을 발견할까요? 이제는 내가 유령 물약 이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기분 향상 물약, 유령 물약, 잠자는 엘릭시오는 뭘까요? 엘릭서라는 거는 이제 되게 신비의 그런 물약인데 저걸 먹으면 100% 치료가 되나? 끝내주는 수리공. 이걸 마시고 나서 뭐든지 다 한 번에 수리할 수 있다. 액체공포. 이거 마시면 물을 두려워해지는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 같아. 악취주스는 이제 10대들한테 악취주스를 주면 막 저 던지고 놀죠. 방광 흐름 조절 물약은요 이거 정말 엄청난 물약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발견하면 여러분들 진짜 지금 연구원을 꿈꾸시는 분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화학자를 꿈꾸시는 분들, 이거 하나 만들면 노벨 화학상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거만 마시면 오줌이 마렵다가도 사라진다고. 이거다. 이게 얼마나 상용화가 잘 되겠어. 뭐, 어? 군부대 같은 데서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어? 군부대 같은 데서 이거 군인들 싸우고 있는데 그거 오줌 마려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런 거 있으면 아주 그냥 장난 아니겠죠? 어? 굴착기 한 개 짓기? 야 5000점이나 주는데? 굴착기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구나. 아 그거의 반대라고? 저거 먹으면은 무조건 오줌 마렵게 되는 거예요? 아 저거 먹으면 싸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안 되겠네요 저거. 네 그렇죠. 저 물약을 하여튼 마시면 여기서는 하여튼 제 물약은 그렇습니다. 저 물약을 마시면 방광안이 따뜻해지면서 그 방광안에 있는 그런 물기들이 전부 증발하죠. 그 연기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마렵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물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모든 분들이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뿅뿅뿅. 본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야 여행 갔다 오니까 이게 다 사라졌는데? 여기 있던 거 원래 되게 좋은 거 많았는데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나 사업체 하나만 더 하면은 5000점 받는 거였는데 사라졌네 그게? 아 맞다 수금하러 가야지. 수금하러 가야 돼. 수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운영 중인 사업체에서 수금하기 13,000달러. 야 쩔죠 쩔죠 여러분. 이 사업체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일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우리 이제 사업체 굴리면서 이제 그냥 수금만 하고 살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네. 무지개 보석이 있다고요 나? 중재님 고맙습니다. 아 여기 있다 레인보우 보석이 있구나. 저 상관없나 어떻게 해도? 호동이한테 주자. 됐어. 오 공부 끝난 다음에 홀리카우 메모리얼 병원에다 갖다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오늘 한번 그럼 내 친구를 사람으로 만들어 보는 데까지 한번 해볼까요? 병원이 어딨지? 보석 배달하기. 야 보석 배달하기 됐어. 시간 빨리 지나가고.
빨리. 친구들하고 좀 새로운 친구 만나게. 친구가 너무 없어 얘. 뭔가 음악이 되게 좋다. 아 현장학습가인데. 야 숙제하지마 병원가. 상상 속의 친구 변신약 구입하기 $4,500야. 야 어떻게 생겼을까요 과연. 저 친구는 상상만의 친구였는데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하다. 우리 가족이 되는 건가? 오 신비로운 소리가 들리고요. 잘생겼다고요? 여자였으면 좋겠다. 왜 무조건 남자예요? 남자의 친구는 남자고 여자의 친구는 무조건 여잔가? 동성인건가? 대머리만 안 까졌으면 좋겠다. 머리 막 다 벗겨지고 이러면 아저씨 나오면 안되는데. 아 랜덤이에요? 아 이름을 남자애로 해놔서 그래? 아 아깝다. 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근데. 오케이 어, 됐다. 됐어.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친구를 빨리 만들어보자. 나왔어. 상상 속의 친구 변신이야. 자 이렇게 이제 스너글즈와 진짜로 친구가 될 수 있어.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믿었었지. 늘 스너글즈라는 친구가 있다고 그러면 뭔 그지 같은 소리냐면서 맨날 나를 손가락질 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래 어떻게 생겼을까요? 너무 궁금하다. 제 어른 되면 사라지나요? 혹시? 어른 되기 전에 빨리 바꾸는 게 맞는 거겠죠? 네 근데 무지개 보석이 어디서 나왔지? 신기하다. 스너글즈! 스너글즈? 뭐 오늘 파티인가? 어! 스너글즈! 현실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기? 무슨 일이지? 아이고! 넘어졌어요! 아이고 우당탕쿵탕! 엉덩방아 꼬리뼈야! 아 꼬리뼈 아파! 스너글즈 빨리 와! 뭐 파티 있나? 아 무슨 일이야? 자 너에게 이 물약을 줄게.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안돼 안돼 이럴 수가. 그 이건 우리에게 금지된 사항인데. 오 뭐야. 아, 안녕 스너글즈. 내가 바로 그 아저씨란다. 40대 아저씨지. 널 이렇게 아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같은 일이 이렇게 진짜 일어나고.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뭐야 저 재수없는 아저씨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야 내 말대로 되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머리도 초록 색깔이야. 아 인상도 더러워. 목소리도 이상해. 중재님 고맙습니다. 아. 이거 얘도 우리 가족 됐어. 스너글즈 레이 가족 됐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초록색 머리야. 부비 트랩 한번 설정하기? 얘 뭐 특이한 게 있나? 일자리 구하기. 얘 몇 살이에요? 얘 뭐야 성격이 외톨이에다가 능숙한 수련가 패배자 쉽게 감명받음 막 이런 성격인데? 어 얘는 뭐 특수능력 없나? 아 여기 뽐내며 걷기. 아 뽐내며 걷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뽐내며 걷기 뽐내며 뽐내며 걷기 뽐내며. 야 저희 스너글즈 인형 형태로 변신하기도 있는데? 다시 사람 폼으로도 변신할 수 있나? 아 인형 폼으로 변신하기 심 형태로 변신하기. 아 맘대로 변신할 수 있구나. 업무 중에는 인형 형태로 변신해가지고 아이들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고요. 업무가 끝난 후에는
그리 흔하디 흔한 자 죽을 시간이 고맙습니다. 흔하디 흔한 아저씨로 변신해서 집에 가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제 영화 보면서 잠들고 그런 식인 거죠. 자 뽐내며 걷기 뽐내며 두루두루두루두루 둔둔둔. 야 와하 좋았어. 휴대폰도 있어. 벨소리 피콜로 파이프. 그래. 아 치트로 성전환하라고? 근데 이미 아저씨 아줌마 다 됐는데 이거 성전환해봤자 이거 결혼할 수 있겠어 이거?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거를 능글맞은 아저씨였다니. 나는 괜찮아요. 야 그만하고 들어. 노는 걸 좋아하네. 유아를 위한 무덤 침입 알아야 할 것들. 얘네들 이제 일할 때 읽는 거죠. 옷 갈아입기. 형상복으로. 스노월즈 옷으로. 자. 으쓱 으쓱 으쓱. 됐다.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마음에 드는데 뭐 나쁘지 않아. 눈썹도 초록색이야. 자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버튼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뿅뿅뿅. 침대 하나 더 마련해야겠네 금색 때문에. 자 오늘 심지능검 요정도까지만 할까요? 심지능검까지만 하고 블레이드 앤 소울로 슬쩍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덕분에 재밌게 했네요. 오늘은 뭐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네요. 스너글즈가 정말 우리의 설정대로 정말 40대 아저씨였을 줄이야. 깜짝 놀랐네요. 나도 정말 저렇게 될 줄 몰랐어. 신기하네요.